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30 플러스 몇 년? 그동안에 제가 삶을 나이키와 함께 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한 2014년에서 5년이었을 거예요. 릴 웨인의 음악과 그리고 드레이크의 음악 그리고 그 수많은 그 힙합 랩 아티스트들이 이제 해프타임 비트 그러니까는 그런 비트에다가 랩을 얹는 음악을 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트랩이라는 게막 유행을 그리고 제가 자주 읽던 그 Waxed Poetics, Waxed Poetics인가 Waxed Poetics인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Source Magazine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힙합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매거진에서 The Era of Hip Hop is Dead. 이제 힙합의 끝을 그 사람들이 정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에 대한 것을 이제 도구를 삼아서 문화의 한 영역을 그 당시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혼동이 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피스트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이제 리셀에 대한 그런 문화도 더욱더 왕성해졌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대표적으로 뭐 스프림 티셔츠 같은 게 정가에 사가지고 거기에 한 4배, 5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붙여갖고 파는 그런 때가 그런 리셀 문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왕성해졌을 때가 아마 2015년도, 6년도 그때가 아니었을까. 특히 이제 조던 신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날부터 캠프아웃을 신발 가게 앞에서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종종 정말 눈에 띄게 볼수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품목에서도 인기가 없는 품목들이 있었어요. 뭐 조던 10 쿨그레이는 제가 뉴욕의 풋락커에 가가지고 그냥 가서 얼마냐 신어보고 내 사이즈 달라 해서 바로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신발들 중에서도 어디 국가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나이키에 대한 또는 리셀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나 크게 들었습니다. 그쿨 그레이, 그 조던 쿨 그레이가 제가 일주일을 연속으로 신으면서 신발에 있는 그 에어 파티 있잖아요. 그 공기가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딱 폭신폭신하게 해주는 그 파트가 일주일 만에 이제 쏙 꺼져버리는 그런 거를 발견하고 걸을 때마다 끽끽끽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를 이제 제가 직접 목격을 하면서 아, 이게 조던이 농구를 그 신발을 신고 했을 때도 분명히 이랬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드는 거예요. 좀 그렇게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그 에어포스 원 그거를 미드 라이즈, 약간 에어포스 원 미드 하얀색. 어, 맨. 제가 그 에어포스 원 미드를 고등학생 때 사면서 한 10년을 넘도록 그렇게 신었던 것 같아요. 뭐 가죽의 깨짐이나 뭐, 그러니까 밑창과 신발 가죽을 연결해주는 그 스티칭 그런 것들 뜯어짐 전혀 없이 그냥 바닥이 닳도록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신고 뭐비올 때도 신고 눈올 때도 신고 그렇게 잘 신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에어포스 신발을 2018년? 19년? 그때 구입을 하면서
지금인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빠개진 거예요. 가죽 부분이. 제가 2018년 그때쯤에 산 에어포스 1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이고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10년을 넘게 신었던 그 조던, 제가 10년을 넘도록 그렇게 신었던 에어포스 1도 메이드 인 차이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코스트, 이제 신발을 제작할 때 그 프로덕션 코스트도 줄여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이키나 공장이나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 퀄리티는 계속 안 좋은, 그러니까는 가죽의 재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원자재로 이런 신발들을 만드니까는, 여기 이제 보시면 신발이 이렇게 구겨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제 37년 정도 된 이 사람 가죽도 뭐 갈라지는 현상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 물론 It's not a great comparison.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나이키 신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이스크림 같다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 에어텍 챌린지 2, 이 똑같은 컬러웨이는 아니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 그 안드레 아가시가 테니스를 할 때 이 신발을 신고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하늘색 부분에 이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지고, 밑창이랑 가죽에 붙어져 있는 풀이 점점 이제 뜯겨지는 현상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 신발은 제가 2016년 여름에 필라델피아를 가면서 거기 있는 로컬 신발샵에서 샀던 걸로 100불 주고 샀는데, 너무나 이쁘게 잘 신고 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새 보니까는 이렇게 막 뜯어져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아 이게 하여튼 그 힙합을 죽었다고 이렇게 단정 짓는 그 시기와 이제 하이피스트라는 단어가 막 그런 신조어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고, 또 트랩이 유행을 하고 리셀의 플랫폼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런 상황에서 나이키에서 그때쯤부터 이제 그쯤부터 많이 그쯤부터 나이키에서 만드는 신발들이 다 좀 별로인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 쉐입에 이 나이키 테니스, 제목이 나이키 테니스 클래식이라는 그런 신발인데, 이 신발의 제일 아쉬운 부분이 여기 이제 스티칭도 아니고 그냥 가죽 부분이, 하도 제가 신으니까는 이제 구김이 가는 곳은 갈라지고 또 옆에가 틀어져가지고, 이 신발은 제가 신으면은 이제 양말이 삐져나오는, 정말 다 드러나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아까 그 나이키 테니스 클래식이랑 이제 동일한 디자인을 띄우고 있는 이 신발은 1982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발인데요. 전주인도 물론 오랫동안 신으셨고, 또 이제 이 가죽과 밑창을 이제 풀로 붙여서 그 다음에 스티칭을 한 그런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단 풀들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이렇게 갈색의 색깔을 띄우고 있는데, 가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구김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말 멋지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갱년화가 it's beautiful. 2022년이니까 40년이 되는, 4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는 이 원자재는
1년 정도가 된 그런 가죽이겠죠. 근데도 아직까지 제가 신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신고 있는데, 방금 저렇게 지금 5년도 안 지난 저런 나이키 Made in Indonesia, I don't have anything against Indonesia, but the quality, 그냥 그게 너무 좀 너무 아쉬운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에 대한 그런 되게 아쉬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That's why I don't see any point of paying extra money to buy the next colorway of any Jordan sneakers or Nike sneakers. 그래서 저는 어느새부터 나이키는 안 멋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대안은 나이키를 내가 언젠가는 떠나는 게, 그냥 이렇게 아쉬워하는 제 마음이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두서없이 이래저래 구구절절 제가 생각하는 나이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